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아까도 뭐 설명을 조금 강미정 캐스터가 해줬지만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제품들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뭔가 좀 혜택을 주겠다. 결국에는 미국 안에 와서 만들어라라는 식의 행정명령에 서명이 된 것인데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한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네. 그 프로젝트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든 프로젝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침체로부터의 회생을 돕는 미국 구제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의 악영향도 줄이는 미국 일자리 계획. 네. 세 번째로는 피고용인의 육아휴직과 노복지 등을 지원하는 미국 가족 계획.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인 미국 구제 계획인 코로나로 인한 침체로부터 회생을 돕는 미국 구제 계획은 뭐 미국 의회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프라 법안인 1조 2천억 달러는 이미 작년 11월 15일부터 법안으로 입법화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법안 중에서 재생에너지 분야하고 재생에너지 분야가 가장 문제가 됐는데요. 이때는 이제 조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이 반대를 함으로써 법안이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법안과 세 번째 법안을 합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법안의 재생에너지와 세 번째 법안을 합쳐서 BBB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애초에 이 법안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었는데 이게 이제 반대라든 이런 게 좀 부딪히면서 예산이 2조 달러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네네. 그로 인해서 2조 달러 안에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BBB란 법안이 바로 IRA 즉 인플레이션 방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혜를 보려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채굴과 재련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미국 국민이 전기차를 살 때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그 관련 그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타격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에 가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11월 중간 선거가 그 미국 바이든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11월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뭔가 진전이 없다라고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바이오는 조금 약간 좀 다르겠죠.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2차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생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M&A를 통해서 미국으로 진출한 것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쪽에다 이제 생산 공장을 만들려고 접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바이오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발명된 생명공학 분야를 미국 내에서 만들게 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물가 완화, 그리고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게 만든 것인데요. 네. 이것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바이오 생산 시설 확대는 위탁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 바이오 업체들이 국내 생산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 제약사와 CMO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큰 타격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의약품도 자국 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게 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CMO 사업도 축소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차후에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과 또 달리 보는 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거든요.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미국 내 바이오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BBC,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모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이 우리나라에게는 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지만 결국 미국 자신들의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략을 이뤄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의 의존도가 중국과 미국이 거의 1, 2위 교역국입니다. 네.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바이오의 미국 현지 투자의 미국 바이오에 우리들이 현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뭐 현지 투자 장점을 보자면은 뭐 고객사하고 인접성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그 장점만 볼 수는 없고 나머지 단점이 좀 있는데 부지나 자재,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도 이번 바이오 그 행정법 발효로 인해서 이 현지 생산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그리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별 흐름을 조금 더 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전제로 보면 오히려 네.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어떤 것 좀 볼까요? 우선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자면 네. 우선은 이제 현지 기업들이 인수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 중에는 진호생명과학은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텍사스주에다가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3,000리터 생산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녹십자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미국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기업 바이오센트릭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이제 그 미국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설립하기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을 보자면 진호생명과학과 녹십자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삼성이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나 2차전지나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국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도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녹십자홀딩스는 이렇게 미국의 기업들과 M&A를 해서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중에 최선호주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은?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만 우선 접근을 하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폭으로 좀 올랐죠. 그렇죠. 3.7% 정도 올랐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224일선 오늘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평선들을 전체적으로 정배열을 이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정배열을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접근해 보신다고 하면 224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매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4일선이 지금 82만 7,7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82만 7,0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단가를 좀 맞추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전 고점인 92만 2,000원이 있는데 92만 2,000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선은 91만 원까지는 네. 한번 보고 들어가셔도 무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뭐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무게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서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아마 중기적으로는 9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손절가도 마지막으로 알려 주실까요? 손절가는 제가 이제 보통 224일선을 많이 보는데 네. 448일선도 보거든요. 그래서 79만 7천원 정도가 손절가로 보시고 이전에 이제 9월 7일 날도 거의 그 정도의 224일선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7월 달 아니면 뭐 6월 달 이때도 거의 저점을 448일선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448일선의 지지를 9월 7일에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 네. 충분히 448일선은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반도체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플러스 여기에다가 제약바이오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라라는 식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수혜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주셨으니까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고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문가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